저희가 이 이노라테 라이프타를 부르고 늘 드리는 말씀이 저희의 태초의 일이 처음 저희가 관객분들 앞에서 빛을 받았던 그런 저희 시작이 되었던 그런 빛이 아닐까 싶은 곡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참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하고 프리스타일을 하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다른 또 삶이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프리스타일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삶이 주어져서 그때 프리스타일을 하게 된다면 자 테너, 소프라노, 베이스 이 중에 어느 파트를 했으면 좋겠어요? 고를 수 있다면은 테너 파트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. 네. 그런 고음을 쫙 냈을 때 그 어떤 쾌감이 있을지 저는 모르거든요. 한번 느껴보고 싶긴 하네요. 또 다른 삶이 주어져서 I love you and I love you 하잖아요. 곰 아니에요 그거? 아니 그 곰 거야. 저 뭐야? 아 이거 그건 곰이 아니고 고문이에요. 곰. 아 그렇습니다. 좋아요. 뭔가 제가 또 이누알트라비타 또 우림 씨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나니까 뭐 사실 이미 그 시절에 어떤 약간 아픈 손가락을 벗어나긴 했지만 저희가 일찍 투어 콘서트 때. 그때 대구 콘서트 때 정말 아 그러네요. 큰 공연장에서 공연했지만 정말 적은 분들만 모시고서 공연을 했었거든요. 그때 제일 재밌었어요. 맞아요. 버스킹 느낌이었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. 지금 나 그때 있었어요 라고 하시네요. 손 한번 들고 그때 오신 거예요. 야 여러분 정말 찐 사랑입니다. 아 근데 그때는 저 멀리 예약하신 분들도 중간으로 모아드렸어요. 맞아요. 그 전날 분명 뒤에서 편하게 보시고 싶으셨어. 근데 그렇게 중간으로 모으시니까 되게 많아 보였어요. 제가 그때 사실 왔을 때 아 대구분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 돼서 그러니까 지방을 갈 때마다 어쨌든 뭔가 부산은 형호 형이 있고 뭐 강원도는 민규 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근데 그때 대구가 너무 비어있으니까 대구분들은 프리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죠? 그래서 아니에요! 아 정말 그때의 일이 이제는 추억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상황이 너무 좋게 너무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만을 남겨놓고 있어요. 이제는 그냥 마지막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약간 자동반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쉬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한편으론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. 근데 아무도 이 반응 안 하면 그것도 그거대로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제 문득 좀 스치긴 하네요. 네, 저희가 정말 많은 어떤 음악적인 시도를 근 한 5, 6년간 해왔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 곡만큼은 정말 모든 것들을 잘 모아서 그리고 프레스텔라만이 할 수 있는 프레스텔라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그런 도전 중에 하나였던 곡을 여러분들께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. 프레스텔라의 유토피아라는 곡을 여러분께 마지막 선물로 들려드리면서 왜 그러지? 내가 봤을 때 형호 형이 자 유토피아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네요. 만만한 준비를 해야 돼요. 왜냐면 이 곡이 진짜 어렵거든요. 몸을 좀 풀어야 돼서 정말 피토를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테너로 태어나세요. 네. 제가 베이스 하겠습니다. 네 유토피아 들려드리면서 오늘 폭풍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대구 토요일 콘서트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올해 수련아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